설명이나 경쟁사에 관련된 자료 설명 그리고 그런 것들이 LG 저희가 LG 화학을 들어갈 때 비슷한 수준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니요. 경쟁사 뭐 히스토리 그 경쟁사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큰 테이블 하나 만들어서 LG 화학 관점에서만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LG 케미 지금 전 설명에서 교수님이 설명하신 거에서 매출의 90%가 현재 석유화학 쪽이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 경쟁사 분석을 들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 전체 틀은 배터리 사업 쪽에 이제 집중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 테이블을 만들 때 수치 같은 것이 중복이 많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 학부생 수준으로 이게 분리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접근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들어서 자 제가 그 LG화학의 연간 사업 보고서를 봤어요. 봤는데 세그먼트 사업부 정보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찾을 수 있으면 그걸로 찾아서 정말 배터리 사업부에 집중을 하시면 되고 만약 그 사업부의 비즈니스 세그먼트 정보가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으면 LG 화학 전체 회사에서 entire company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 그 내용을 적어놨는데 unless otherwise instructed, please focus on battery division, but may cover the entire company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배터리 사업부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시사점을 유도하는 게 이 프로젝트에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데이터를 쓸 때 그 배터리 사업부에만 집중해 있는 데이터가 없으면 회사 전체 자료를 가져오시면 돼요. 좀 프락시 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질문 없는 걸로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오퍼레이션스 매니지먼트를 가르쳐주신 변종복 교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담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를 많이 안 내고 세 가지만 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나중에 이제 회사 현황을 보면 알겠지만 LG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마켓 되게 많고 공장도 여기저기 막 있고 막 그래요. 특히 이제 저희는 제가 이번에 저희 보기로 한 건 배터리 사업 부문인데 거기도 공장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그 포지션을 가진 이유가 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나 서플라이 체인 같은 것을 보면은 배터리가 뭐 산업용 배터리도 있고 소재용 배터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공급자도 그러니까 뭐 퍼스트티어, 세컨티어 공급자도 다르고 그다음에 커스터머도 뭐 디얼 커스터머 있고 티어 커스터머도 있고 그런 이제 뭐 그 인커밍하고 아웃커밍 하는 그 그런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관점에서 보면은 좀 그런 서플라이 체인 그 분석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을 좀 분석을 한번 LG 케미칼에 물론 이제 뭐 전체를 다 하시면은 좀 양이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배터리 디비전만 좀 포커스 하셔서 그 배터리 디비전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서플라이 체인이 어떤 것이 있는가 분석을 하시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요즘 수요가 무척 많죠. 그래서 이제 경쟁이 심하고 그러니까 경쟁업체들도 서플라이 체인들이 다 있죠.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끼리 경쟁을 하는 거니까 그것은 이제 비교를 하시면은 그 중에 아마 공통된 서플라이어들이 있을 거고 공통되는 커스터머들이 막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 것들 한번 분석해 보시면은 조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본 문제를 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현재나 아니면 뭐 이머징한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소프라이 체인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공장을 방문을 할 텐데 오창 저도 안 가봤어요. 거긴 좀 모르지만 좀 모를 것 같은데 그런데 왜 그게 거기 있는지 저도 궁금하고요. 또 이제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에 공장이 있어요. 배터리 디비전이 왜 폴란드인가 그런 것도 참 궁금한 것 같아요. 그것들을 이제 서플라이 체인 관점에서 로케이션이 왜 거기가 돼야 되는지 이게 뭐 마켓이 가까워서 그런가 할 수도 있죠. 아니면 거기에 뭐 특별한 원료가 거기 있는가 특별한 기술이 거기 있는가 그런 걸 좀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마 그 로케이션 좀 바꾸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폴란드 말씀하셔가지고 잠깐 인터럽트 할게요. 폴란드 가나요? 아니요, 저기 학생들 중에 혹시 뭐 러시안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러시아어. 아, 예. 혹시 그 화학 쪽에서 물어보신 게 있어가지고. 아 예, 그 뭐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 컨택을 했던 분들이 아시아 쪽에 분들을 컨택을 했어요. 그쪽에서 물어보는데 혹시 그 폴란드어나 러시아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사람이 필요하다고 아무나 막 잡아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은 뭐 얘기해 주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공장 가서 HR 그 담당하신 분도 만날 거고 아마 이 프로젝트 아까 첫 번째 말씀하셨지만 네, 잘 된 것은 아마 저희들이 그 부회장님한테 직접 쏠 거거든요. 어쨌든 기회니까 혹시 주변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혹시 본인이 뭐 속성으로 빨리 해서 할 수 있으면 어떤 거 2주 남았죠?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는 전반적으로 서플라이 체인과 관련된 문제예요. 서플라이 체인, LG 캠 그 배터리 디비전 서플라이 체인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경쟁 서플라이 체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비교해서 뭐 어떤 비교 우위나 아니면 뭐 계산해야 될 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뭐 로테이션하고 좀 분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 주로 비즈니스 매니팩처링 프로세스에 관련된 문제예요. 저희가 가는 곳이 그 배터리 공장인데 가서 가면 이제 실제로 배터리 만드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전부 다 보실 수는 없지만 선발된 부분들을 보실 수 있는데 촬영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촬영하시고 할 수 있으면 하고 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배터리 어떻게 만드는 것이 배터리가 모양이 되게 다양하고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정이 뭐 한 공정에서 만들 수는 없겠죠. 공정들이 다양한 공정들이 있는데 그런 공정들이 과연 왜 그런 공정이 필요하고 그런 게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주요 경쟁자 뭐 스트렝트나 유티니스 같은 거는 아까 앞에서 전략 쪽에서 말씀하셨고 마케팅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아이코어가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서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 처음이죠.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보고서 50페이지인데 아마도 뭐 처음에 10페이지는 뭐 전략 처음에 그 다음에 10페이지는 재무 그 다음에 10페이지는 마케팅 그 다음에 10페이지는 오퍼레이션 그렇게 쓰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이렇게 통합된 관점에서 아까 김상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통합된 관점에서 좀 융합을 시켜서 제시를 해주시는 게 훨씬 그러니까 읽는 사람도 좋고 쓰는 사람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종의 여러분들은 스토리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한 편의 뭐 연극을 만드는 것처럼 기승전결이 있는 거죠. 이 네 가지 부분을 합쳐서 뭉뚱그려서 이야기 형태로 풀어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략이니까 전략적으로 막 얘기하고 마케팅에 마케팅적으로 막 얘기해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뭐 테이블을 뭐 하나 큰 거 만들어서 그래서 필요한 자리를 뽑았어라 그건 맞는 말씀이죠. 그런 식으로 어떤 관점에서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제 뭐 이번 문제에서는 그런 수요의 측 그러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데 실제로 그런가 수요의 측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수요들이
예측이 되고 있는데 LG캠의 캐파시티 생산 능력 같은 경우에는 수요에 관련 그런 거 얼마 정도나 공하고 있는가 지역적으로 이제 제품별로 한번 분석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자료를 너무 많이 모으면은 나중에 자료에 파묻혀서 분석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 자료에 집착하지 말고 없는 건 없는 거대로 너무 애쓰지 말고 전화해서 빼내려고 애쓰지 말고 있는 거대로 가지고서는 그걸 잘 엮어 엮는 게 더 중요하죠. 그게 더 중요하죠.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런 것 같아요. 자료가 너무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잘 꿰서 좋은 목걸이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회사의 그런 그 매니팩처링 프로세스가 어떤지 그리고 거기에 그 수요, 그다음에 수요에 따른 그 우리가 플레이 했었죠. 총량도 생산 계획했었고 그런 관점에서 수요와 공급 사이에 균형이 어떻게 맞춰지고 있는지 아마도 이걸 할 때는 뭐 글로벌 수요라든지 경쟁자의 수요, 경쟁자의 공급 능력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오창에 공장이 있는지 그다음에 또 거기서 퀄리티 컨트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약간 다른 문제로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유해 물질이잖아요. 우리가 배터리 버릴 때도 항상 뭐 신경 쓰고 버려야 되고 그 배터리가 많이 활용되는데 LG에서 그 배터리 부문에 관련된 환경 문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른 전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서스테이너빌리티 이런 관점에서 환경 친화적인 그런 관점에서 LG의 전략은 무엇인지 LG의 현재 가지고 있는 패스리티들이 그것에 잘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런 쪽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서플라이 체인, 그 다음에 매니팩처링 프로세스, 이제 디맨드, 서플라이, 디맨드, 그 다음에 플래닝, 프로덕션 플래닝, 인바이러먼트 관련돼서 서스테이너빌리티 쪽 관점에서 분석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저는 문제가 조금이죠. 그러니까 뭐 ABC 이렇게 다 일일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크게 해서 그걸 다른 분야하고 잘 녹여내시면은 뭐 제가 오퍼레이션스 매니지먼트를 거기만 보는 건 아니고요. 하는데 그리고 제 기대는 여러분들이 쓰는 그 리포트들이 좀 의미 있는 좀 재미있는 리포트가 좋겠다. 이렇게 단편적이고 쪼개진 리포트가 아니라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뭐 설명은 제가 다 한 거 같고요. 빨리 했나요? 질문 받을게요. 혹시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질문 받을게요. 질문. 네. 저는 저희가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랑 매뉴팩처링 프로세스 이런 거를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될 건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전략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라는 그런 질문이 던져졌을 때 그런 부분에서의 서플라이 체인이나 매니팩처링 프로세스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그 사실 LG화학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저희한테 되게 생소한 부분인데 이게 또 오퍼레이션까지 미래를 예측하게 된다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혹시 어떤 방법으로 그런 거를 이제 뭐 예측하는 방법 우리가 했죠. 그래서 뭐 친구한테 물어볼 테고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퀀터티브 방법도 있고 퀄리티브 방법도 있고 그런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는데요. 그 뭐 지금 말했듯이 LG 케미칼 같은 경우는 되게 큰 회사죠. 무지하게 큰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런 그 제품들도 무지하게 많아요. 하다 보면 휴지부터 잘 다 만드니까 일일이다 뭐 그 서프라이션을 다 구성하기는 어렵고 여기 이곳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부분만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컴퓨션 누군가들에도 배터리도 상당히 요즘에 그 아마 자료를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언급된 회사들도, 회사들도 많고 거기에 그 배터리 제조 공정도 되게 이렇게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기술적인 그 어떻게 만드는 거 이게 화학적인 과정에서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크게 어려운 자료를 찾는 게 어떻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예요. 예측 어떻게 뭐 거기에 어떻게 변화할 것이다 예측 같은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그 상상력이죠 상상력이고 그게 이제 그 일종의 여러분들 보고서의 차별점이기도 하고 경쟁력이기도 하고 누가 더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써낼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답이 됐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시면 받고 없으면 설명 너무 잘한 걸로 생각하고. 질문 있어요 혹시? 네 없으면 전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을 이제 한 번만 더 말씀을 또 받아서 얘기를 하면요. 저기 인테그레이트 시켜가지고 다 이제 녹여서 써라라고 이제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또 이게 또 그 또 한계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또 그 네 분야에서 질문들이 지금 각각 세 파트씩 하면은 3, 4, 12, 12 문제가 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채점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이제 한계가 또 있기도 하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일단은 서론 이그세큐티브 서머리 한 페이지 들어가야 되겠죠. 초장에 회장님 보셔야 되거든. 안 볼 것 같지? 나 보내고야 말 거야. 나는 보내고야 말 거야. 그래가지고 초장에 그 회장님이 딱 보실 거. 우리 박모양님 보셔야지. 그러고 한 페이지를 요약해서 그거 하는 거 인테그레이트 시켜가지고 쫙 써주세요. 그죠? 그러고 서론하고 결론하고 그것도 다 인테그레이트 시켜가지고 써주세요. 근데 우리가 죽자고 해보니까는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뭐뭐 세 개더라 딱 찍어가지고 왜 세 개예요? 사람들의 뭐예요? 그 기억하는 거에는 일단 세 개면 충분하거든. 그래서 딱 세 개 찍어주시고 그게 뭐 파이낸스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슈가 뭐뭐뭐다 해가지고 요약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서론 결론, 익스큐티브 서머리 이거는 인테그레이트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는 부문별로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좀 이렇게 좀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좀 물론 이제 변 교수님 이제 그 의견에는 이걸 좀 더 녹여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조금 현실적으로는 이게 좀 어쩔 수 없이 섹션을 좀 나눌 수밖에 없을 거다 하는 거 좀 저희도 감안을 합니다. 다만 쓸 때 여러분들이 파이낸스에서 무슨 문제는 요거는 오퍼레이션 어디서 했던 거 있으니까 그거랑 같이 연관이 되더라 이렇게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좀 스무스하게 써주시거나 레퍼런스를 좀 해주시거나 그러면 좀 좋고요. 그 다음에는 또 여러분들의 크리에이티비티가 필요하다 내지는 데이터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은 그 디테일한 인사이더 인포메이션이 없기 때문에 그죠? 부문별로 원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알아가지고 막 어디서 빼내가지고 막 하면은요, 산업 스파이로 걸려듭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큰일 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썸션을 집어넣어라. 니네들이 마음대로 집어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회계학을 해서 말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쩌고 블라블라블라. 압니다. 아는데 거기서 한국 사람하고 한국식 교육으로 세뇌된 사람하고 비한국식으로 넓게 큰 사람하고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썸션 갖다가 이거 내가 갖다 집어넣겠다. 클레임을 해주고서 쪼르륵 그거에 하면 이런 스토리가 나온다라고 얘기해주는 거가 말하자면은 비한국 스타일로 배운 사람들이에요. 컨설팅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부터 훈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런 어썸션 갖다 집어넣어도 돼요?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된다는 거니까는
그 어썸션 갖고 여러분들이 싸우긴 할 거야. 팀 멤버들이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싸우시란 말입니다. 죽었지만 하지 마. 네. 싸우시고 푸세요. 네? 적당히 아규먼트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살아남는 어썸션들 몇 개 딱딱딱 집어넣어서 거기에 코히어런트하게 일관된 스토리가 쭉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 스토리가 코히어런트하게 나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신경 써주시라 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이거는 뭐 누가 파이낸스는 특히 어카운팅 뭐 누가 CPA니까 너는 그 파이낸스만 해. 너는 뭐 CPA가 아니니까 파이낸스는 건들지도 마. 이런 생각하시면은 망합니다. 폭망하는 지름길이다. 예. 회계사 좋은데요. 무조건 믿지 마세요. 여기에서는 여러분 각자가 다 이것저것 다 해보셔야 돼요. 이것저것 다 해보시고 그걸로서 아규를 해나가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점수를 빼내고 싶은 게 여러분의 욕심인 거 다 알아요. 우리 constraint optimization이라고 하는 거, 그죠? 여러분의 이기심 때문에 경제적인 합리적인 주체들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시면 망합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한 사람 각자가 다 각계 병사가 최대한의 전투력을 발휘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공부해 보시고 모든 걸 다 한번 해보셔야 돼요. 건드려 보셔야 돼요.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파이낸스 이것도 저도 파트 3개로 나누긴 했어요. 쭉 보시면은 파이낸스가 제일 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야 파이낸스 정말 너무한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너무 디테일하게 디렉션을 주다 보니까 말이 길어져서 그래요. 제가 말이 많잖아. 그게 문제가 많다는 거하고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경쟁사 뭐뭐뭐를 할까요? 여러분 자유긴 한데 최소한도 나는 이 회사들에 좀 관심이 가더라고. 조사를 하면서. 그래서 요것들은 좀 인클루드 시켜주세요. 플러스 롯데케미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좌우지간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데이터 한번 디벼주세요. 그 다음에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런 것도 나올 거예요. 어느 회사는 글로벌 인베스터 입장에서 여러분이 블랙락의 헤지펀드 매니저라고 생각해 주세요. 생각해 보면은 아니 뭐 짜실하게 어디서 뭐 그냥 여의도에서 있는 이런 SM 매니저 뭐 말고 여러분이 블랙락의 CEO 내지는 Chief Investment Officer라고 생각해. 여러분 될 거야. 누군가 될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입장에서 딱 봤을 때 그 케미칼 회사들 글로벌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회사는 되게 인베스터 프렌들리하고 어떤 회사는 프렌들리하지 않습니다. 어떤 애들은 되게 문과적으로 이걸 공업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디테일하게 쫙 설명을 잘해줄 알기 쉽게 해주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회사는 이거 완전 공돌이판이에요. 말할 줄을 몰라. 숫자 뚝뚝뚝뚝 대놓고 이네가 알아서 형기든가 말든가 이러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어느 회사 쪽에 돈이 갈까? 어느 쪽에다 돈을 투자하고 싶겠어요? 프렌들리 해야 된다고. 그게 주가에 반영됩니다. LG화학은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가 한번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적어도 인베스터 릴레이션 CFO 이분 이 양반들한테 조언을 해줍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거는 잘하고 있다. 그런 거 얘기를 좀 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회사들 인베스터 웹페이지 한번 쭉 비교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어느 게 더 프렌들리 하더라 하는 스코어링을 좀 여러분 나름대로 매겨주세요. 아 그거 안 배웠어요. 파이낸스 시간에. 안 배워도 해보세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스코어링을 나라면 이런 거 이런 거 카테고리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 회사 저 회사 저 회사 몇 개 비교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그런 거 좀 강약을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 1에서 예, 이거 이벤트 스터디 CEO 어포인트 될 때 어땠는가? 중간고사에 나왔었죠? 짐 맥너니 기억나세요? 짐 맥너니가 누구냐 하면 신학철 부사장님의 보스였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 오갖고 그럴 때 이벤트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신학철 부사장님 딸이 나한테 얘기했었던 거야. 아, 그 양반이 엄청난 사람이었다고 보잉으로 갔는데 중간고사 때 이벤트 스터디 냈었죠?
법 같은 거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나올까? 그 다음에는 R&D 그 스트래티지 쪽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마케팅에서도 오퍼레이션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캐피탈라이즈 하셔야 되겠죠? 그죠? 우리 배웠죠? 그죠? 기말고사 며칠 전에 기억 안 나? 그죠? 탈탈탈했잖아 우리. 네. 캐피탈라이즈 다 해주세요. 모든 회사. 그래서 R&D 에셋이 누가 제일 큰가 한번 보자고. 그죠? 그러면서 그게 스트래티지 쪽에서 아까 패턴트라든가 이런 거 이제 나오는데 그거랑 연관지어가지고 어떻게 이 코히어런트한 스토리가 나오는지 아닌지 한번 좀 봐주세요. 네. 그리고 뭐 어썸션은 쉽게 5년 라이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런 거고 스트레이트 라인 디프리시에이션 아니면 난 너무 복잡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는 Analyze Historical R&D Pattern, ROE, Asset Turnover, DuPont Analysis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쭉 역사적으로 몇십 년 동안 어떻게 변해왔는지 LG케미칼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해온 회사긴 해요. 역사도 오래됐고 그래서 아주 재료가 좋습니다. 지금 디비덴드 같은 것도 어떻게 페이 해왔는지 쭉 한번 봐주세요. 3M이나 이런 거랑 비교해서 어떤가. R&D 마진 당장 나올 거예요. 기말고사에 나왔지? 예, 어떤 회사는 R&D 마진이 6% 쫙 나가고요. 어떤 회사는 1%도 안 나가. 그래서 이거 하겠대, 이쪽에서 경쟁하겠대. 그런 애들 있어요.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R&D 캐피탈라이즈 하는 건 매년 다 해야 됩니까? 아니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R&D 마진은 일단 마진 트렌드, 세일즈 대비하는 마진 트렌드는 수십 년 동안 이거 그래프 나올 수 있어요. 캐피탈라이즈 하는 거는 가장 최근의 것 가지고서 하면 돼요. 그 한 시점의 걸로 캐피탈라이즈 하면 어떻게 되더라 하는 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Give me the list of foreign banks. 아 이거 여섯 번째 뭐냐면 여러분들 잡마켓 때문에 그래요. 그 LG캠의 그 어카운팅 리포트 주석사항 보면은 사채 발행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은행 빚 진 것들 쭉 리스트가 나와요. 어느 은행에서 돈을 얼만큼 빌렸다 하는 거. 근데 외국계 은행들 리스트가 쭉쭉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사무소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죠? 어느 회사랑 제일 연관이 많은지 한번 알아보시고 걔네들 주소가 어딘지 알아보시고 나중에 시간 될 때 그냥 상권에 갔다 오면서 거기서 레지나를 던져놓고 오시든가 하시라고. 그걸 위해서 가장 가까운 곳 어딘지 찾아보시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파트 2, Valuation Capital Structure Diversification 되는데요. LG캠, FCFF 가지고서 Valuation 한번 돌려주세요. WACC 한번 해주시고 Equity Risk Premium 6%가 치고 Book Value of Debt Equal Market Value of Debt 치고 해주세요. Growth Story, 뭐 어떻게 성장할지 스토리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주세요. 네, 마음대로 해주세요. 은대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네, 그로스 레이트가 투 스테이지로 한다고 쳤을 때에 스테이블 스테이지 말 예를 들면 한 3% 그로스 할 거라고 치고 패스트 그로스 몇 퍼센트 할래? 4% 할래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려면은 아예 하지를 말고 그냥 3%로 깔아서 하라는 거야. 한마디로 그 차이가 별로 안 날 것 같으면은 그냥 한 스테이지로 해도 충분히 돼요. 복잡하게 괜히 만들어서 점수 깎이지 말고 단순한 게 오래갑니다. 단순한 걸로 먼저 하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두 가지 다른 시츄에이션으로 밸류를 해달라. AP, Value A, Value B 비교를 해달라. 첫 번째 뭐냐면은 LG캠 R&D 마진이나 이쪽에 투자가 그리고 ROC 같은 것들이 그죠? 그 기존에 해왔던 방식에 그대로 가는 매니지먼트라고 치자. 그때 밸류가 어떻게 될까? 두 번째 뭐냐면은 이 부회장님이 3M에서 오셨잖아. 딱 보고 나서는 아니 R&D 마진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내가 있던 회사에서는 이렇게 됐었어. 그걸로 올려서 쫙 해자. 그리고 ROC도 아니 이러고도 회사야 R&D ROC가 이렇게 낮을 수 있어 이러실 수 있겠죠. 내가 있던 회사에서는 ROC가 몇 퍼센트였어. 그걸 갖다가
그 새로 갔다가 적용시켜가지고 나왔을 때는 어떻게 나갈까?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죠? 그거 갖고서 밸류를 한번 돌려주세요. 두 개가 어떻게 다를까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는요, 2번 Compare Market Value Based Leverage Ratio, 그죠? 그 다음에 LG캠 with Leverage Peers. 캐피탈 스트럭처가 LG캠이 다른 회사 대비 어느 정도인가 한번 비교해 주세요. 그 다음에 국제 비교, 야, 국내 회사만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건 글로벌리 다 하셔야 돼요. 나라가 달라서 어카운팅 룰이 달라서 못해요 라고 말씀하시면 엄청난 회계사십니다. 우리는 엄청난 회계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세요. 네, 괜찮아요. 우리 이거의 문제는, 그러니까 이거의 이슈는 어카운팅 뭐 어디 뭐 매니플레이션 뭐 프로드를 잡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야. 빅픽처를 보기 위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디버시피케이션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스트래티지 쪽에서 김상규 교수님께서 이거가 이제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다이버시피케이션 자체가 밸류 애딩하냐 밸류 디스트로잉하냐에 대해서 파이낸스에서 아르바이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사들도 다이버시파이된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도 다이버시파이 되지만은 디비전 개수를 한번 보세요. 디비전 개수 부서가 몇 개가 있는지 그 세그먼트가 나올 거예요. 그 리포트마다, 그죠? 그 세그먼트 개수 세주시고 그 다음에는 개수가 몇 개, 한 개짜리 디비전인가 있고 N개짜리 디비전인가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는 Y축에는 말하자면 PB 레이셔 생각하시면 돼요. Price to Book 레이셔. 이게 뭐예요? 안 배웠어요? 아, 지금 배우시면 돼요. 뭐냐면은 마켓 캡 나누기 Book Value Equity, 여기 다 쓰여져 있는 거예요. 요거대로 쭉 한번 해보시면은 회사별로 Price to Book 레이셔가 쭉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프 한번 그려봐요. 어디에 얘가 LG가 들어가 있는가, 그죠? 그래서 Diversify 된 정도에 따라서 PB 레이셔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리고 LG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한번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파트입니다. 파이널리 배터리 비즈니스 앤드 CSR이 됐는데요. 첫 번째 LG가 SK 이노베이션을 고소를 했을 때 그날 언젠지 찾아가 주세요. 하루 전, 그날 하루 다음 날 3일 동안에 그 스탁 프라이스 이벤트 스터디 한번 해주세요. 올라갔나 내려갔나 그 양쪽 계산 다. 그거 갖고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건 뭘까? 투자자들의 기대사항은 뭘까? 하는 거 한번 스토리 생각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시험 당일날이죠? 파이낸스 시험 보기 직전날, 그날부터 여러분들 털렸었는데, 자, 피아트가 르노니산한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이런 날에 주가가 어떻게 되는가? LG캠은 예, 주가라기보다는 이건 이벤트 스터디하기 좀 뻘쭘하니까 남의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밸류에 어떤 영향이 오게 될까, 말하자면은 아까 A, B 밸류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것들 갖고서 서플라이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바이어가, 이 회사의 바이어가 컨솔리데이트 됐을 때 마켓 파워가 달라지면서 우리의 프로피터빌리티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상상력을 동원하셔도 됩니다. 맞고 틀리고 없어요. 스토리가 어떻게 코히어런트하게 가느냐 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 FCF1 여기서 써줘도 괜찮아요. 뭐 FCF1 아까는 했는데 여기서 또 FCF2로 하셔도 괜찮고 좀 편할 것 같긴 해.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FCF1으로 해가지고 돌려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Stock Price Response When LG's 뭐냐 매디플레이션 저것 그 뭐예요 그 환경 오염 같은 거에 대한 그 조작이 있었을 때에, 수치 조작이 발견났을 때에 주가 반응이 어땠는가 그 날짜 찾아가서 한번 쭉 봐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대응을 하겠는가, 잘한 거 보고 아닌 거 뭔가 한번 말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파이낸스 설명이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네. 캐피탈라이징 할 때 한 시점 정하라고 하시는데 무슨 시점이요? 캐피탈라이징 할 때 한 시점만 하시면 한 달 된다고 했었는데
2018년 말. 그게 2018년 말로 한다면 뭐 만약에 아마타이제이션 5년 동안 된다 하니까 2018년 기준으로 5년만 생각하고 그것만 하면 그렇죠. 그 한 시점 말. 또 질문. 2018년 딱 그것을 좀 하면 됩니다. 네. 그 이제 한 뒤에 외국은행 조사하는 거는 그것도 보고서 안에 들어가야 되나요? 네, 들어가야 돼요. 성균관대에서 몇 분 떨어지는지 들어가야 돼요. 어펜딕스에 그냥 집어넣으세요. 나중에 그냥 뛰어가서 레주메 던지 생각하세요. 다 그러면 또 아, 네. 그리고 아까 마케팅에서 레디칼이랑 이제 레디칼 이노베이션과 인크레멘터 이노베이션 이렇게 두 부분이 나뉘었다 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 패스트 그로우트 레이트랑 슬로우 그로우트 레이트랑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네, 근데 이제 레디칼과 같은 경우는 nothing new가 새로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이제 교수님께서 어썸션을 많이 넣으라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순전히 어썸션만을 통해서 해도 상관없는 네, 그래야 돼요. 그렇게 되고 이 패스트 그로스가 하려 그러면 또 뭐가 문제가 있을까? 뭐랑 연관이 될까? 바로 엔트리 배리어 뭐 파이브 포스 애널리시스가 그로스 패스트 그로스를 얼만큼 영향 주는가 기억나죠? 그죠? 그거랑 같이 가야 될 거야, 아마. 그 얼만큼 서스테인 할 수 있는가. 그죠? 지금 그 다섯 개 여섯 개 요소들 한번 생각해 주세요. 또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네. 네. 그 보고서 전체 쓸 때 파이낸스에서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 어썸션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어썸션에 대한 저스티피케이션도 필요한 건가요? 아 그럼요. 이 어썸션 뭐 당연히 들어가야지. 우리가 왜 이런 어썸션 집어넣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해줘야지. 그런데 뭐 그 뭐지?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 프리딕팅 할 때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현재 시점 그 바로 전 시점의 수요랑 그 전 시점의 수요들의 비중을 다르게 해서 결과값을 도출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의 알파나 이런 거는 어떻게 어썸션을 해도 저스티피케이션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야 그 원래 우리가 모델을 수요 예측 모델을 할 때 그 퍼포먼스를 비교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알파를 어떻게 정해놓고 그걸 가지고선 과거의 것들을 검증해 보는 거죠 알파 값이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맞는가 그러니까 다음 길을 예측을 할 때 뭐 그 전에 뭐 한 3, 4기 거 가지고 그때 모든 알파를 계산해서 그게 얼마나 맞는가 조정해서 그 알파를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어썸션을 만들 때 항상 어썸션이 말이 되면 되죠. 뭐 좀 전혀 말이 안 되는 어썸션 넣으면 안 되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어썸션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파이낸스에서는 어썸션의 컨플릭트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그로스 레이트하고 리인베스먼트 레이트하고 이거예요. 저성장을 예측하는데 리인베스먼트 레이트가 엄청나게 많아요. 말이 돼요? 안 되지. 그런 것도 있으니까. 또 질문? 다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걸로 마치고요. 우리 신상철 선생님 신상철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좀 말씀 좀 해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 각 영역별로 30분씩 교수님들께서 오셔서 이제 여러분들 질문 받는 시간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들은 그때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오셔서 질문하시는 시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아까 카페에도 이제 공지를 할 예정이니까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공장 방문이 수요일에 있습니다. 그 저희가 대략적으로 일정은 11시 30분 정도에 학교에서 출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시 반 정도에 오창에 도착을 하면은 인솔 받아서 2시부터 이제 4시까지 본격적으로 공정 견학하면서 이제 배터리 사업부에 관한 오리엔테이션도 담당자분이 오셔서 해주기로 했어요. 이제 4시부터 4시 반에는 워럭하는 시간 갖고, 그리고 4시 반 정도에 복귀 출발하면 예상 도착 시간은 6시에서 6시 조금 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교수님들도 지도 교수님들도 가시고 이제 여러분들 각 팀별 한 명씩 가야 하기 때문에 팀별 한 명씩으로 인원을 제한한 이유는 공장상에 이제 공장에서 이제 받아줄 수 있는 캐파가 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 120명을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득이하게 인원이 제한이 된 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뭐 각 조별로 이제 아예 인원이 오지 않은 조가 혹시 있을까요? 아, 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1팀 1조 한번 손들어 주세요. 1조 됐고요. 됐습니다. 2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9? 10? 11? 12? 13? 14? 15? 16? 17? 88? 19? 20? 21? 아, 그러면 각 조별 최소 한 명씩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최소 한 명씩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각 조별로 오늘 오후 3시까지 저희한테 누가 갈지, 네, 누가 오창에 가서 직접 현장을 뛰어들지 정해주셔서 저희한테 인적사항을 보내주셔야 돼요. 인적사항이 주민등록번호랑 학번이랑 휴대전화 등이 포함이 되는데, 그 이유가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행자보험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제 외부로 나가는 일정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필요해서 취업을 하는 거고요. 휴대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공장 측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방문자 등록을 위해서, 출입자 등록을 위해서 이제 휴대전화번호가 필요하다고 하여서 부득이 요청을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각 조별로 협의를 하셔서 한 명 누가 이제 파견을 갈지 정해서, 질문 조금 이따가 받을게요. 정해서 이제 저희 3시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애프터파티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은 다음 주 목요일 17시 30분부터 국제관 5층 리셉션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파티 같은 경우도 참석자를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음료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양을 정해야 돼서 여러분들 가수요가 아니고 진짜 수요입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참석의 의지가 있는 분들은 의사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카페에 게시를 할 예정이고요. 링크 접속해서 설문조사 응답해 주시면은 저희가 반영해서 인원수는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편성 부분에서 조금 이제 아까 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재민 학생, 박재민 학생이 동명이인의 같은 학번에 두 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11조에 있는 재민 학생이 3월생이고 18조에 있는 재민 학생이 10월생입니다. 성별로 생년월일로 구분해놨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제가 표기를 못했는데 누구였지? 김정현 학생도 지금 표기가 안돼있는데 8조에 있는 정현 학생이, 저기 여기는 학번이 달라가지고 8조에 있는 정현 학생이 14학번, 그리고 10조에 있는 정현 학생이 17학번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예, 그 본인 조에 있는 학생이 몇 학번인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 세미나실 배정은 여러분들 나와있는 대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뭐 특별히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특이사항 있는 거는 6월 저희가, 아, 여기는 표기가 안 되는데. 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안내사항 전달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빠르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 공장 방문 참가자부터 3시까지 네네네. 오셨는데 네. 3시까지 수업 있는 사람들. 네네네. 이게 부득이 3시로 적어둔 이유가 공장 측에서 오늘까지는 달라고 했어요. 그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 방문인데 그래도 그쪽에서도 인원 파악을 해야 누가 오는지 알고 이제 뭐 등록을 하고 하는 절차들이 필요해서 좀 저희도 부득이하게 이렇게 좀
좀 빠르게 요청을 드리는데 만약에 3시까지 좀 어려우면 그래도 오늘 이제 끝나기 뭐 4시라든지 뭐 5시에 저희 마감하기 전까지라도 지금 좀 빨리 지금 받는 건 네. 그런 팀들이 있으면 지금 나가기 전에 아예 사인업을 먼저 얘기를 하고 팀별 협의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근데 팀원들이 다 언제 나온지도 모르고 서로 그 연락처 네, 아직 팀원들끼리 이게 네, 잘 안 돼 있는 상황이라 네. 해야 어, 누가 갈지 일단 정해야 해서 연락해주세요. 네. 네. 그 연락처가 없어서 어떻게 그러면 방금 네, 행정실로 와주세요. 여기, 일단 네. 여기서 온 사람부터 네. 우선권을 주는 게 어때요? 아, 원한다면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원한다면 문제는 없는데 근데 사실 뭐 사인부터 해놓고 나서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없으면 그때 해치면 네.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그래가지고 뭘 먼저 얘기해주세요. 우선권은 여기 있는 사람부터 네. 또 질문 있습니까? 나가기 전에 주세요. 그거 적어가지고 질문 없으시면은 여러분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